자, 1월 31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는 그저 여행 이슈 때문에 영상이 한 일주일간 밀려 있었습니다. 풀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근데 또 갔다 올 동안 기존에 있던 영상들 조회수를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풀 영상인데 조회수 만 달이 넘는 것들이 꽤나 있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예, 유익한 그런 그 컨텐츠를 해서 풀 영상에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예. 2월인데, 제가 하는 시간이 11시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1월 31일자 방송이라고 해야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너무 빨라요. 예. 저기, 지금 맨 위에 이게 올라 있어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일본 갔다 올 동안 몰랐는데, 그, 은연장님, 예, 장사의 신, 예, 요, 그, 중고차 판매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방송, 컨텐츠 소재로, 써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 장사의 여신 채널에 올라간 영상, 그걸로 인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뭔가 연쇄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게이트라고 하면 참 그런가요? 장사의 신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은연장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때 저는 철저하게 좀그 중립 을좀 유지를 했었는데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딥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그 스토리는 간략하게 장사의 신 지금까지 논란 정리. 이제 KS 오토플랜 매출 6,500억. 이 영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이제 해명 방송도 했었고, 사실은 매출이 6,500억이 아니라 30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이 됐었던 걸로, 무마되나 싶었으나, 그 전에 이제 좀 뭔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 뭐 자세하게는 사실 제가 뭐, 예, 전문 렉카가 아니다 보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대충 내용은 봤는데,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뭔가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다. 이런 그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뭔가 연쇄 효과로 이 카라큘라라는 또 다른 예, 유튜브 채널에게까지 또 영향이 또 가면서 제보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레카라 그러죠? 레카성의 어떤 그런 채널들에 이 은현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를 많이 하나 봐. 이 사람 이상하다. 후참잘 뭐 대표라고 하고 뭐 자기 회사를 이렇게 몇백억에 매각을 하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몇백억의 그 자산가다. 근데 이 자산가라는 사람의 행보나 영상 찍을 때 나왔던 아주 조그만 이런 것들이 막 단서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 이상하다. 뭔가 깊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이게 아직까지 뭐 밝혀진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가장 최신에 올라온 건데, 최근에 올라온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정리본이 올라오겠죠. 예, 주작간별사 전국진이라는 또 이제 레카성의 그 채널 그 유튜브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라큘라 주작간별 따끈따끈한 신작. 예.
카라큘라님이 대표님이랑 나중에 기회 되면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어제 그러시네요. 카톡 내용인 것 같고, 카라큘라 형님 주작 감별했습니다. 장사해신 계좌 인증. 다크사이트는 뭐야? 카라큘라 차파리 구라쟁이 분석나. 판이 커져서 장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들 물어뜯기 바쁘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 어떤 그 레카 씬에 있어서 어떤 대격변이 지금 생기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약은 카라큘라의 주장. 전국진이 나에게 은영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카라큘라님이 최근에 이제 은현장님에 대한 제보도 하도 많이 오고, 우리 둘은 그냥, 오다 가다 밥한 번, 밥한끼 먹은 사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너랑 친해서가 아니냐. 이런 게또 이제 카라큘라님에 대한 어떤 논란인 것고, 좀 의혹이겠죠? 의혹이라면은. 근데 이제 본인이 밝히기는, 여러분들이 다루라면은 전 다루겠습니다. 내가 안 다뤘던 이유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바빠서이기도 하고, 오늘은 먹방하네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은현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있냐. 피해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구제를 해주겠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실체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의혹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다를 만하지 않아서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 전마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고 장사의 신그 채널 은현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것들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가 될때 내가 돌아오든지 유튜브를 아예 접든지 하겠다. 그동안은 아무런 활동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나에 관련된 그런 안 좋은 루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겠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싹다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내가 좀 홀가분해지면은 그때 돌아오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렵나요? 예. 대충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국진이라는 이분은 이제 왜 나타났느냐? 카라큘라 주장. 전국진이 나에게 은영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카라큘라가 은현장 소개시켜달라고 전국진이라는 사람이 카라큘라라는 분이랑도 친분이 있고, 그 은현장님이랑도 친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둘을 이어주는, 매개체. 그 둘을 이어주는 어떤 오작교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카톡을 공개를 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죠. 아니, 난 그냥 오다 가다 밥 먹은 것뿐이다. 근데 뭔가 같은 이런 이 은현장이란 사람에 대한 그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묻는 것도 싫고 정확하게 선을 구분하고 싶고 나 고발할 거다.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은현장을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오다 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카라큘라 쪽에서 먼저 소개시켜달라라는 뉘앙스를 취했다라는 것에 대한 카톡을 공개한 거죠. 전국진이라는 분이. 전국진이라는 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카라큘라님의 그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니, 저 형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어달라고 해가지고 얘기해놓고는 자기 유튜브 영상에는 되게 떳떳한 척하면서 뭐, 되게 거리 두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못마땅하네. 사실과 다르잖아. 난 이걸 올려야겠어. 하고 올린 거겠죠? 그래서 은현장이랑 2시간 정도 밥 먹은 게 다다. 근데 아니다. 5시간 넘게 놀았다. 나는 그리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카라큘라님의 톤은 그랬겠죠.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밥 먹은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작이었다. 일요일 날 만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이었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알아서.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니 사실은 그것과 다르잖아요 라고 이제 올린 영상이라는 거죠. 예,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그렇게 막 뭔가 구미가 당길만한 그런 그 소재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예. 그렇죠. 참 이게 나는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뭐 밥을 먹었건 뭘 했건 뭐 고발을 하건 그런 거 자체가 운영장이라는 사람이 뭐 사기꾼이라는 거에 대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지 않아야 될 거는 또 그거지. 어쨌건 자기 입으로 그동안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 프라이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신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 내뱉은 말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성공 신화 자신의 어떤 성공담 자신의 어떤 성공 서사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장사라는 것을 해보고 이 자영업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어떤 노하우들 힘들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자기가 뱉었던 말에 대해서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난 은연장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무게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거는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지금 정확하게 뭐 드러난 실체는 없어. 근데 너무나도 이거에 대한 그 의혹은 되게 의심해 볼 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소는 은연장은 해야 돼. 나는 내 생각은 그렇고 뭐 이 외에 뭐 카라큘라라는 사람이나 정국진이라는 사람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참 참 저 바닥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민심에 따라서 어쨌건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원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카라큘라라는 분은 이제 그거죠. 은현장님을 이제 고발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대체 고발을 할 것인가. 그런 거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 고발이라는 게 사실 어떤 혐의가 있고 뭔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고발을 하는 그런 시원한 어떤 고발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무죄가 돼버리고 그래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은현장이라는 사람에게 더 뭔가 쉴드를 주는 면죄부를 주고 뭔가 그런 해소해야 될 그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그런 점에 대해서 논점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되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같이 이렇게 조금 크게 나한테 피해 준 게 없거나 뭔가 이렇게 크게 과몰입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믿었지 않고 뭔가 좀 구리고 별로면은 그냥 구독 취소하고 소비를 안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 같아.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좀 구린 것 같고 좀 뭔가 이상해. 좀 예전에 비해서 미워. 그럼 그냥 안 보면 돼.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단순하죠? 내가 안 보고 그냥 내가 관심 끄면은 그만인데 끝까지 어떤 그 이제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사람의 실체를 막 파헤치고 이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뭐 사회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내 개인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어떤 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것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양비론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막 크게 어떤 몰입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저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제는 또 개편이라 그러고, 이상하게 또 논점을 얘기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분탕질 치는 그런, 제3자가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참이 팬이었던 사람이 이 뭔가 돌아서거나 팬이었던 사람이 이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참그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미지도 좋고 너무 예 진짜 유튜브의 백종원이잖아. 뭐또 다른 백종원, 제2의 백종원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이미지도 되게 좋고 막 어려운 자영업자들 구제해주고 또 때로는 시원한 팩폭을 날리면서 자영업이 정말 힘든 일이고 이런 거에 대한 참그 시원한 영상들로 되게 좋은 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몇백억의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이제 정말 몇백억의 자산가고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실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뻥카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경험과 뭔가 어떤 그런, 그 자기가 겪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겪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뭔가 과장된 부분도 조금 있을 테고, 아닌 부분도 있고, 정말 담백한 팩트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보는 시선이 완전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은 약간의 거품이 있는 그런 분 같아. 예. 편집자 월급 1억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편집자 월급을 1억을 준다고요? 미스터비스트예요? 미스터비스트는 편집자 월급 1억 주겠다. 뭔 말이야, 그거는. 장사의 신 PD 20억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 라이브에서 얘기했대요. 20억이라고? 예. 1억 5천, 2채 내역도 공개했다는데요. 2채 내역도 공개했다고? 아,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어떻게 월급이 1억이야? 진짜로? 아, 링크, 아, 이거야? 잠깐만. 아, 나 그냥 딱이 정도 얘기하고 딱 넘어가려고. 우리 유튜브 PD 월급 1억입니다. 1억 5천만 원쯤 되네요.
지금까지 PD 월급이 250만 원인 줄 알았을 텐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PD 월급. 어차피 형님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깔게요. 앞자리부터 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음악 딱 맞춰서 끝났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월급 공개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PD님 와이프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 달 PD님 월급은요 15,636만 5천 원을 월급으로 줬습니다. 자, 여기 PD님 월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월급 공개를 지금 한 5번 정도 하긴 했어요. 5번 정도 월급 공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8천, 9천, 1억 요 정도까지만 공개를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좀 PD님의 고생도 많이 하고 지방 법인이라서 PD 월급이라기보다는 스튜디오 기획사 하나 계약해서 유튜브 전담하고 있는 게 맞음. 거래 대금임. 월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지 월급은 말이 안 돼. 야 무슨 뭐 나영석 PD 아니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 어. 아니, 무슨, 진짜, 그런, 저, 대한민국의, 그, 진짜 유명한 PD분, 방송사, 그 예능 프로그램 히트작 많이 낸 메이저 PD분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1억 5,600이면은, 조회수가 그러니까 한 달에 3, 4억 진짜 정말 조회수 잘 나오면 한 달에 막 3, 4억씩 유튜브로 땡기거든? 3, 4억씩? 어 코튜브 최고 고점이 그때 8만 달러였니? 8만 달러 코튜브 최고 그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코티브 최고 고점 찍었을 때가 8만 달러였어. 그거 이제 1억이죠. 예. 8만 달러면 이제 그 하나로 계산하면은 1억이 되죠. 예. 그거 한 번 찍어봤어. 난 딱 한 번. 딱 한 번. 예. 근데 계속 잘 된다고 가정하고 그냥 계속 고점 유지 그러니까 영상 하나 올렸을 때 조회수 200만 300만 걍 가는 거 그리고 또 영상 길이도 8분 이상 예, 광고 여러 개 박아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또 광고 단가도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일주일에 영상 3개 이상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채널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한 달에 정말 최고점 찍으면 3억 찍거든요. 3억 달에. 근데 이제 월급으로 그 PD분한테 1억 5,600을 준다는 거는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금이 맞겠네요. 법인이니까 이제 그 스튜디오 계약하고 이런 대금일 텐데 이제 월급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소재로 쓰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겠네. 지금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저지랄하다가 이사단까지 난 거라고 하시는데 뭐 유출을 해보면 그런 유출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좀 더 근데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런 구라가 불쾌할 사람들은 불쾌하겠다. 근데 뭐 워낙에 하는 일이 이분이 또 이제 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일이 워낙에나 또 자영업자 이렇게 도와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고 이런 분 아니야? 그치? 팬덤도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냥 솔직하게 조금 뭐 그냥 이 정도 좀 내가 좀 과장을 좀 했다라고 이실직고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좋게 봐줄 사람들은 좋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나만 그런가? 근데 골든타임은 좀 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이분은 계속 뭐 얘기해도 지금 계속 내가 인증하고 이렇게 해도 너네가 계속 안 믿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지. 근데 참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지? 별거 아닌 건데. 이건 또 뭐야?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말로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진짜로 진짜 연기 천재야. 왜냐면은 나도 몇 번 영상을 봤는데 잔뼈가 이 장사에 대한 잔뼈가 엄청 굵은 사람 같아. 진짜 별별 개고생 다 해가지고 밑바닥에서 그냥 진짜 이 높은 위치까지 간 사람인 것 같은 그냥 정말 그 성공에 자기가 성공하는 걸 뭐라 그러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 이 자수성가에 진짜 그 산 증인처럼 보였었단 말이야. 야, 근데 진짜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 또 이렇게 또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나도 좀 괜히 또 몰입되네. 아까는 내가 분명히 아, 기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는 되게 선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자영업자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야, 좀 방송에서 뻥 좀 칠 수 있지. 참 사람들 참 박하다. 이랬는데 또 막상 또 영상 보고 이러니까 좀 그 이제 막 의욕을 가지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이해가 좀 되네. 그 사람들도 댓글 이거 긴 거 있네. 이거 보라고 했던 거지? 이미 은현장 씨는 기존에 200억에 후참자를 매각했다는 사실과 500억 자산가라는 사실로 어그로를 끌어서 유튜브 광고 및 밀키트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오늘 해명 방송만으로 이미 200억을 한 번에 받았다는 사실은 본인 입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 연봉이 2억부터 시작한다더니 일부만 2억을 받는다고 말을 바꿨고 PD 월급도 앞서 언급한 총액 20억가량 중에 7.5억만 입증했고 심지어 세금 계산서로 월급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그는 거짓과 허풍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대중을 설득했습니다. 일종의 기만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200억이 어차피 들어올 돈이어서 그냥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산 500억이라고 광고를 했다. 설령 사실이라 치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한 기만 행위입니다. 은현장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과장이 사기의 일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소 알려주면 구독자들이 찾아와서 오픈을 못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500억 자산가라는 선동을 한 이유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홈택스에 있습니다. 홈택스 매각. 그래, 홈택스가 그거잖아. 그 재무에 대한 모든 그 그래프, 아까 그래프래. 모든 그 팩트, 담백한 팩트 한 접시. 팩트 한 그냥 그 팩트 한 대접이 그냥 홈택스야. 홈택스 까보면 그냥 다 끝나. 그건 맞아. 홈택스만 까면 되는데. 매각 시 세금 내역만 보여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도대체 왜 증명하지 않을까요?
200억을 받았다고 해도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되게 깊이 알고 있나 봐. 2014년에 이미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어떻게 17호점에 대한 간이 사업자가 나와요? 내가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표권 등록은 왜 맨 처음 A라는 회사가 등록하고 수년 후에 은현장으로 이전되었다는 논란은 설명은 없나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표권 등록을 지인의 명의로 부탁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수히 주장하는 후참자를 창업자는 은현장이다 라는 주장은 교묘히 곁다리만 입증하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수상하리라 많지 모든 커뮤니티의 댓글과 반대 의견을 전부 지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느 레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짓이 없이 떳떳했다면 이렇게 약간 뭐 레카들이 왜 이걸 왜 안 다루는 건데? 뭐 카르텔이야? 이러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과장의 거짓말이 일부 검증 이거 누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런 것만 딱 가지고 영상만 딱 올리면은 끝나는 일 아니야? 아, 레카도 연합이 있어? 아, 진짜. 다크사이드 코리아라는 채널 있다고. 아까 그 나온 그 채널. 다크사이드 코리아. 이름이. 뭐야? 조커 얼굴이 나오는데? 뭐야, 이거? 조커 얼굴이 나와? 듣도보도 못한 음탕하게 생긴 산신령과 그의 외손자가 갑툭튀 하였다. 그리고 뜬금없이 은현장 게이트가 존재하며 이것은 자신이 작년 7월에 만든 영상이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거대한 기업 집단이 얽혀있고 이 사건을 파괴되면 빨간 마티즈와 덤프트럭에 치여 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공개한 영상은 이미 그 전부터 장사하신 갤러리에 떠돌아서 완전히 풍화되어 화석이 되어버린 각종 초록 뱀찌라시들로 만들어진 되도 않는 불쏘시개 보험용 영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참고로 보다가 시간도 안... 뭐야 초록 뱀은 또 뭐고? 아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너무 좀 머리 아프다. 결론은 그거 같아. 구리다. 결론은 구리다 같아. 구리다. 뭔가 좀 시원한 게 없고 찝찝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 구린내 때문에 지금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게 그냥 홈택스 딱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딱 까면은 바로 그 불식시킬 수 있는 거잖아. 이승기가 있었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초록뱀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럼 이게 진짜 뭐 약간 게이트 같은 거야? 뒤에 그러니까 뭐 은현장이라는 사람 뒤에 쩐주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한 지금 뒤에 어떤 그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은연장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냥 허술하는 거야. 전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고작 유튜브 채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대 집단의 어떤 그런 그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아, 밀키트랑 프랜차이즈. 아, 약간 그러면은 저 그런 거야? 백종원 아저씨의 영향력만큼 뭔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브랜딩화 돼 있잖아. 신뢰, 믿음의 상징. 그러니까는 제2의 백종원을 우리도 만들어서 이 백종원 제2의 백종원을 만들어서 이 제2의 백종원이란 사람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홍보하고 싶은 것들을 뒤에서 오다를 내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영업을 하는 뭐 그런 거야? 백종원 이미지 벗겨가지고 야 이거 뭐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진짜라면 영화네 영화. 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대 자본이 투입돼갖고 막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브랜딩화 시켜가지고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어떤 사업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이것저것 팔게 만들고 이것저것 이렇게 홍보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얼굴마담으로 쓰고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서 너무 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면은 골 때리긴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겠네.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딱 이 정도 몰입되는 선에서 마치지 이거저거 다 알아보고 뭐 이게 이랬고 저건 저랬고 막 관련 그 자료들 막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그 시간이 아깝고 사실 나는 그 주 소비 고객은 아니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알고리즘에 의해서 봤던 영상이지 뭐 이렇게 크게 관심 있는 쪽이 아니라서 여기에 뭐 가세현도 뭐 엮여 있다고. 후참자리. 아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후참자리 그 정도야? 그 정도였어? 후참자리. 나도 몇 번 시켜서 먹어보긴 했는데 그냥 좀 염지가 조금 덜 돼 있고 담백한 치킨이구나. 하하가 선전하니까 뭐 하하가 차린 브랜드려나 브랜드일라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그냥 담백한 그냥 염지가 좀 덜 돼 있는 치킨이구나 하고 좀 맛있게 먹었었던 그냥 그런 기억. 그거 말고는 후참자리 그렇게까지 뭐 저긴 없었거든 나는. 옛날에 잘 나갔었어.
아, 연예인들은 돈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겠지. 광고 모델로. 그렇구만. 야. 근데 왜 정치권이나 검찰에선 이걸 안 물어? 억으로 확 가져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니까. 애나 만들기 생각나네. 재벌 아닌데 재벌이라고 속이고 다니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거. 그렇구만. 아, 근데 피곤하다. 피곤하네. 나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아무튼 뭐 진실이 언젠가는 뭐 밝혀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길 바라야지.